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투마입니다. 지금 가게 일 끝나고요. 쓰레기 버리고 오다가 잠깐 앉아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주말에 저희 동창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걸 줌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직속 선배님이신 작년 회장님께서 화병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13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8가지, 7, 8가지가 속하면 화병이다. 그리고 이 화병이라는 게 한국인의 고유 질병으로 분류가 돼서 화병 이렇게 그 실제 병으로 인정이 받은 거래요. 어떤 저희 40, 50대 한국인의 정서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눈물이 나는 거래요. 제가 그렇거든요. 요즘 막 방탄 노래를 듣다가도 사실은 즐거운 노래인데도 막 울고, 또 인더스 비디오 보면서도 뭐 수도 없이 울고, 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 듣다가도 또 수도 없이 울고, 사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서는 BTS 노래나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울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제 그 강의를 듣다가 이거 화병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또 화병이라고 하면 또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좋아서 힐링이 돼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병이라기보다는 정말 BTS의 음악, 영상을 보면서 제가 힐링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이 공감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또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정말 막 펑펑 울고 막 울고 나니까 막 모든 게 힐링이 돼서 기분이 너무 또 업이 돼서 좋은 거예요. 아침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고 왔거든요. 아, 배철수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방탄 BTS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와 그래미만 나가면 모든 게 끝이다.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만간 나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빨리 성사가 돼서 빨리 출연을 할지는 몰랐어요.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고 너무 흐뭇한 그런 광경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진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너무 공감이 되고 힐링이 돼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그 장사를 음식 장사를 하는데 네.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네. 형이랑 머리를 맞대면서 맨날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 고민을 메뉴. 만나서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겠죠. 형제가 그러니까. 네. 막 형 막 차도 팔고 막 가게에 보태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는 거. 그러면 진의 그 고민은 국난 극복. 국내라 대한민국 맞잖아요. 국난 극복. 코로나 19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맞아. 모두 포기하지 지금. 하겠습니다. 진의 형님이 얼마 전에 결혼도 하셨는데 가게를 운영을 하세요. 음식점을.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또 많은 아미들이 거기를 성지처럼 네, 순례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요즘 너무 어렵다. 그래서 형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형이 어려우니까 차도 팔았다고. 저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세계 월드스타 우주 최강의 BTS 동생을 둔 형이 가게가 어려워서 차를 팔았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부모님들이 참 잘 키우셨다. 어떻게 보면 형 내가 세계 최강 보이밴드인데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럴 수도 있고 야 니 덕 좀 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형은 형의 삶을 살고 우리 진은 또 BTS 방탄 멤버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게 딱 가슴에 와닿으면서 더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우리 진이가 알고 형과 함께 고민해주고 이 국난 극복을 어떻게 할지 토의를 하고 고민을 한다는데 왜 제가 힐링이 되고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한테 제가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오빠도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그런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때 막 집에들 가느라고 바빠야 되는데 또는 담배 피러 잔뜩 나와야 되는데 한가해요. 사실은 예전에 하루 매상이 지금 일주일 매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상이 뭐 5분의 1, 6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런 거를
저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업종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다 집에 있고 안 나가고 겨우 오픈해서 이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저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어려우니까 견뎌야지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업종,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윈가게나 또 미리커스토어 술 많이들 먹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뷰티에 관련된 흑인들이 막 머리 물건들 팔고 그러는 흑인 관련 비즈니스들은 정말 대박이래요. 1년 매상을 뭐 3개월 만에 다 달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0년 일한 중에 올해 매출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모든 업종이 다 안 되면 이 경제가 멈추니까 안 되죠. 잘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어렵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게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또 한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했어요.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막 이러면서 약간 다운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어려움의 경험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또 더 빨리 극복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렇잖아요. 네, 빨리 매 맞고 정신 차려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더 고민을 하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 진의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또 한번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세계 스타 방탄소년단 네. 우주 최강 보이밴드 BTS와 함께 음악 많이 듣고 영상 많이 듣고 또 BTS 열심히 영어 공부들 하더라고요. 저도 RM의 영어를 따라서 열심히 미국에 살지만 사실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이 시대를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나갈지 고민을 하려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혼자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내성, 이렇게 외향적일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되게 부끄럼도 많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어쩌면 잘 풀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향적인 분들은 더 밖에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느라고 사실 이 유튜브를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 잘 안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면 화병 안 걸리고 네, 또 중년들 유튜브 시작하시면 화병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년들 더 열심히 우리 아미들 우리 BTS 더 열심히 응원하고 우리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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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였습니다. 혼자 방탄수다 떨었어요.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해요.